고등어 김치찜입니다. 가시제거 연구소 제품이에요. 6팩이 들어있고요. 가시를 포함한 모든 손질이 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3등분으로 썰어주고 양념이 잘 배이게 칼집을 내줘요. 물 1.5리터에 소금 1스푼, 식초 1스푼 넣고 소금을 녹여주고요. 고등어를 담가줍니다. 김치 4분의 1 포기, 속을 털어서 꽁지 따고 반으로 갈라줘요. 양파 1개 두껍게 채 썰고 대파 1대 어슷합니다. 청양고추 2개 송송 썰어주면 재료 준비는 끝이에요. 팬 바닥에 양파 깔고요. 고등어 올리고 위에 김치, 그 위에 고등어. 양념장은 다진 마늘 1.5스푼, 생강 반스푼, 고춧가루 3스푼, 고추장 1스푼, 된장 1스푼, 양조 간장 1스푼, 멸치액젓 1스푼, 맛술 3스푼, 설탕 1스푼, 후추. 여기에 물 1리터를 넣고 양념장을 풀어주고요. 위에 부어줍니다. 뚜껑 열고요. 센 불에 시작해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바꿔서 15분을 끓여주고 대파와 청양고추 넣고 마무리로 5분 더 끓여주면